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 TV 좋아요. 아니 구독 좋아요. 바람기가 충만한 사람 있죠. 그리고 도화살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? 예. 이 도화살이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벌떼처럼 나한테 달라붙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. 이 얼굴 관상에도 도화기가 있고 사주에도 도화기가 있으면 저절로 바람기가 더불어 같이 끼겠지.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와서 자꾸 건드니까 나도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바람기라는 게 같이 나는 겹치는 거라고 보고. 그런데 이걸 또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. 근데 나는 이 도화살을, 그러니까는 잠깐 바람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이 도화살 얘기를 잠깐 하자면, 요 도화살은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이끼를 나는 더 활용하라고 그래.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. 식당을 하든 술집을 하든, 그러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. 도화살이 있는 사람한테 난 강력하게 장사를 하라고 추천을 해줘요. 성령이 많아서 바람기가 많다. 연관돼요. 왜? 이것 또한 사주가 타고난 게 있거든. 그런데 이건 하나 있어. 궁합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궁합, 우리한테 점사로 봐주는 궁합은 사주의 궁합인데, 사주에서도 그 잠자리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인간에서도 육체적인 그 궁합이 또 너무 잘 맞는 남자라면, 남자든 여자든, 그러면 한눈을 못 파지.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만족을 못 느끼고 다시 오니까. 그런데 사주에 한 사람한테만 만족을 못 느끼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. 그 사람은 그 성욕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바람의 끼 걸쳐놔야지 자기가 만족도가 높아지.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알고. 내가 궁합을 특히 보러 오면 이 오빠랑 꼭 결혼할 거야? 라고 얘가 물어볼 때 있어요. 하고 싶어? 그러면 정말 아닌 건 얘기를 해줘. 내가 말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불나방이라고 해. 불나방 남자를.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잠깐 찔쩍거리고 저쪽 가서 찔쩍거려. 성욕이 많든 적든. 그런데 그 끼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. 그러면 언니 이분하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? 라고 내가 물어봐요. 눈치껏 알아서 적당히 만나다 헤어지라는 식으로 해주지. 왜?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마음고생 할 거잖아.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뜻에서 미리 내가 얘기는 해주지. 그렇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지. 아니야.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? 아까 전에 너무 틀리시잖아요. 이거는 아유 더워라. 이거는 내가 아직 그